이게 원래 제가 평소에 하던 전혀 저의 전공과는 무관한 일이었지만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여기 와서 사는데 뭔가를 되게 배우고 싶었고 아이가 있으면서 또 집에서 이제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한국에서 수업을 듣고 배우고 미국에 이제 좀 맞게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떡케이크만 시작을 했는데요. 그냥 일반 케이크라든지 다른 디저트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소량으로 그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떡이라는 게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정성과 오랜 시간?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는데요. 그래도 약간의 센스는 필요한 것 같아요. 색감이라든지 어떤 어레인지라든지 힘을 많이 주고 해야 돼서 손목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많이 아프기도 한 것 같아요. 완전 다르죠. 일반 케이크는 밀가루를 사용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떡을, 그러니까 쌀가루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건 거고 보통 케이크 가게에서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올라가는 이제 꽃 장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버터크림을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콩으로 만들어진 페이스트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한국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부모들은 자식에게만큼 대길이라든지 아니면 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걸 좀 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돌이나 대길, 요즘에는 웨딩 케이크도 일반 케이크 말고 떡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. 내 아이가 먹는다는 거.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떡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. 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주문이 들어와서 떡을 만들 때 항상 더 많이 만들어서 내 아이한테 이렇게 꼭 줘요.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침으로 먹고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요. 항상 마음가짐은 그렇죠. 내 아이가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재료 같은 부분도 네, 아무래도 조금 좋은 재료로 네, 그래서 색깔을 내는 것도 이제 천연 재료로 낸다든지 아 물론 그 컬러는 당연히 푸드 컬러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. 떡을 만들 때 뭐 쑥떡이나 뭐 자색 고구마 떡, 단호박 떡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청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네, 제가 만드는 거죠.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선 만듭니다. 뭔가 만들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가져가면서 너무 예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 기쁘게 하고요.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도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거. 내가 나의 시간을 그래도 조금 잘 활용을 하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 여성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기쁨도 되게 큽니다. 더 예쁘게 만드는 거. 예, 목표는요. 떡 케이크를 외국인들도 좀 사갔으면 좋겠어요. 무지하게 많이 버려봤습니다. 다 만들어보고 그 절편에 예쁜 모양을 내는 거 과일이 들어가는 거 모찌에서부터 무수히 많이 만들어보고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꾸준히 연구하고